오늘도 지금 현재까지는 12% 넘게 지금 급등을 했고요. 지난 한 주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한 2주 사이 보면 거의 40% 오늘까지 합친다면 넘는 그런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KCC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KCC 주가가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장 초반부터 무섭게 오르기 시작을 해서 현재 전 거래 대비 12.21% 오른 43만 2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0일만 해도 주가가 28만 7천 원에 그러니까요. 불과했거든요. 근데 10일 거래일 만에 40만 원 선을 돌파해서 뭐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오르는 모습이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뭐 거의 화면을 뚫을 것처럼 정말 무섭게 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KCC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스판덱스 또 그리고 실리콘 부분에 대한 증권가의 성장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리콘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달 24일에 신영증권이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KCC가 현재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리콘 시장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 이렇게 딱 지목을 한 건데요. 목표 주가를 25%나 상향을 해서 5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낙 좀그 KCC를 좋게 설명을 해주고 또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근데 좀 오늘도 뭐 주변 투자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KCC를 건자재 기업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시더라고요. 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 그렇죠. 여러 보니. 가지 있는데 특히 2018년에 이제 세계 3대 실리콘 기업인 모멘티브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 구조에 큰 변화가 일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을 한번 살펴보니까 실리콘 사업 부문에서 절반 정도가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건자재 비중은 15%에 불과를 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사실상 생겼네요. 건자재라기보다는 이제는 실리콘 기업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할것 그렇군요. 같고요. 이런 평가 때문에 최근에 실리콘에 그런 좋은 전망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 환경 규제에 따라서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실리콘 부문에서. 그래서 유기 실리콘 가격이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KCC가 글로벌 유기 실리콘 3위 업체거든요.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입고 있는 것으로 또 보이고요. 이를 주목한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KCC 주가도 상승 중인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 신영증권이 지난달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잡아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오늘이죠. 하나금융투자가 또 목표 주가를 더 올렸어요. 55만 원까지 제시했거든요. 때문에 당분간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건자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KCC, 뭐 건설, 또뭐 아파트 창호 쪽에 뭐 실리콘 이렇게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재 기자. 이제 실리콘이라는 소재의 중요성 때문에 이제 KCC도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리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넥스트 스판덱스로 시장이 현재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접착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외선이나 그 극한의 온도, 노화에 내성이 강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두루두루 쓰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정밀전자 부품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하는 그런 하나의 소재로도 부각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구 지각에서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부분이 규소, 그러니까 규소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훨씬 친환경적이다라는 데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전방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기전자, 그리고 건축, 자동차, 뭐 신재생, 화장품 정말 너나 할것 없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거고요. 최근 실리콘은 기존 소재들을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산업의 침투율 또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전기차나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열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산업의 핵심 소재로 부각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관련해서요. 그래서 스판덱스의 경쟁 우위와 성장 잠재력을 뛰어넘는 게 바로 이 실리콘 소재이다라는 걸 큰 여러 페이지를 걸쳐서 좀 강조를 했는데 우선 높은 기술력과 두터운 특허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73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판덱스의 45배나 된다고 해서 예, 네. 굉장히 두터운 벽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니까 들어보니까 글로벌 실리콘 탑 5 안에 중국 업체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중국 자본에 대해서 제한 아닌 제한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네. 중국이 인수 합병을 또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 역시 고부가 소재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불황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서 안정적인 과점 이런 부분을 또 보인 부분과 더불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용처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포인트다라고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성장성이 뭐 단순 기대감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작년에 2분기, 작년 결산한 게 올해 2분기까지가 훨씬 더 높네요. 지금 실적이 보니까. 네, 실적 좀 정리해볼까요? 김종 기자. 네, 이미 실적이 탄탄하게 밑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한 기대감만이 아니라 네. 실적에 따라서 뭐 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망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이제 KCC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매출이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72.6%나 늘어난 1,17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이익도 한 10% 정도 증가한 3,800원에 달했는데요. 실리콘 가격이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뭐 이런 업황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실적 전망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KCC 연간 실적이 이제 매출 5조, 영업이익 1,3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매출이 5조 6천억 원, 또 영업이익도 3,800억 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봤고요. 2022년 내년에는 매출액이 6조 원에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4천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좀 봤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당장 이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3분기 매출이 1조 3,800억 원, 또 영업이익이 1,050억 원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오르고 영업이익은 무려 500% 이상 개선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매출이 좋아질 것,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지금 주가 상황 보면 아무리 이렇게 뭐 실적 기대감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들어가도 될지 네. 투자 전략은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급등했지만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예, 뭐 하나금융 투자 등 그 외에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 역시 견조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KCC는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건자재 도료 실리콘 기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영업 매출 비중이 나눠져 있는데 건자재 도료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 건설이나 컨테이너 호황이 하반기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실리콘 부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기 전자나 또 전기 차량 납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믹스 개선 기대감에 마진 확대 기대감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래도 저평가 국면이라고 하고 올해와 내년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기업의 재평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보시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55만 목표 주가 제시한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인수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